홍콩 주민 장모 씨는 최근 중국 난징과 항저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입국자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걸 목격했습니다.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정부가 후속 절차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. 국가안보나 이익과 관련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과 단체의 전자기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긴급 상황일 경우 해당 지역 10급 이상 국가보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인민경찰증이나 정찰증을 제시하면 검사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.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공항 등에서 불시에 검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문제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보니 자의적 해석과 남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는 7월부터 시행이지만 선전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무작위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刚刚我过中国海关的时候，工作人员居然查看了我们的微信群的聊天记录。 지난 1월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 지도에 타이완이 별도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가 공항에서 억류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일부 국내 대기업에선 중국 출장자들의 이 휴대전화 소지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.